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아, 오늘 제가 온 이곳은요, 목포 평왕장의 일본지 조개구이라는 곳입니다. 오늘 굴찜하고 굴 생굴 그리고 굴전을 세트로 주는 그 음식을 한번 먹어보려고 왔습니다. 지금 겨울 굴이 굉장히 또 맛있을 때죠. 예, 그리고 저 지금 굴찜, 정말 겨울철 최고의 소주 안주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음식인데, 한번 맛있게 오늘 안주하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반찬에 시원하게 소맥 한번 말아봅시다. 예. 자, 우리 사장님들 2022년도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거 다 잘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서 아홉 번데기. 아홉 번데기가 매콤한 게 좋네요. 태국 고추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. 자, 전이랑 생굴이 나왔습니다. 자자. 아. 아, 고추 하나 딱 같이 먹으니까 다른 거 아무 양념도 필요 없네요. 짭짤하면서 매콤 짭짤한 게 기가 막힌데. 어우. 아. 전도 굴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. 충분히 굴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전이 무슨 뭐 여기 뭐 옷 전이 그 반죽 옷 맛이 많이 나는 게 아니라 굴 향이나 맛이 충분히 많이 납니다. 굴 먹은 거 보고, 아니 이게 좋은 걸 왜 혼자 먹냐, 와이프랑 같이 안 먹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, 저희 와이프는 굴 알러지가 있습니다. 네. 여기는 저희 집이랑 가까워가지고 저 걸어왔거든요. 아, 촬영하면서 마음 편하게 한잔하고 들어가야겠네. 아, 야, 시원하게 한잔 사사. 와. 와. 잠시만 해드릴게요. 아, 굴찜이 왔네요. 아, 가리비. 와. 토탈 이렇게 해가지고 즐기는데 5만원이면은 저는 뭐 그렇게 뭐 비싸지는 않다고 봅니다. 예. 또 가리비가 또. 와. 와. 어우, 가리비 예술이다. 어우, 달달하다. 안 벗겨진 굴을 이렇게
칼로 넣어가지고 벌리라고 칼을 주셨는데 딱히 이게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냥 잘 벌어져가지고. 아, 필요합니다. 도구를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. 와우. 아, 뭐야. 지금 보니까 씨알이 엄청 큰 국은 아닌데,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. 고진감래 소베코를 한번 말아봅시다. 고진감래. 맨 처음엔 소주 쓴맛이 났다가 그 다음 살짝 청량한 맥주 맛이 나고 맨 끝에 콜라의 달달한 맛이 느껴지는 소맥콜 또는 고진감래주라고 하는데, 요거 한잔 마시면서 올해 우리 또 사장님들 건강하시고 항상 하던 거 잘 되시라고. 어이구, 아우 감사합니다. 아우, 딱 먹으려고 그랬는데 가리비 회를 또 서비스로 주셨네요. 아우. 가리비 회는 원래 제가 따로 촬영본을 하나 만들어서 찍으려고 했었는데 서비스로 주셔가지고. 아, 회도 좀 달달하네 가리비가. 야. 지금 이 시즌이 가리비가 좀 굉장히 맛이 좋을 때요. 회로 드시기에 좀 굉장히 좋을 텐데. 그냥 무조건 소주다. 와, 이거 무조건이다. 서비스가 너무 훌륭한데 맛이. 와, 사실 여기는 이거 이제 가게를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원래 조개 뭐 구이나 찜 이런 거로 좀 유명해요. 네, 목포 쪽에서 좀 유명한 집인데 뭐 배달로도 이거 좀 드실 수 있고 혹시나 목포 오시면은 혹시 근처에 뭐 숙소를 잡으셨다 여행 겸 오셨을 때 그럴 때는 배달로 시켜가지고 이렇게 드셔도 괜찮을 거예요. 네. 죄송스럽게 낙지도 낙지도 지금 여기 어머니가 서비스로 좀 주셨어요. 아이고. 야, 가리비 회야 낙지를 서비스로 주셨어요. 와,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 고맙습니다. 아이고 참 좀 많이 팔아드리고 가야 되는데 이러면은. 아이고. 자, 국내산이 홍가리비 요거
회도 서비스로 주셨는데 낙지까지. 아우 좀 또 자 서비스로 주신 낙지 사자. 나요? 가자. 와. 아유, 서비스도 많이 주셨는데, 소주 하나, 맥주 하나 정도는 더 팔아드려야죠. 아유. 가자. 아유. 와 아니 저 굴 낙지 물회까지 해가지고 지금 서비스로 주셨어요. 와 아니 미치겠다 지금 굴찜도 지금 반도 못 먹었는데 아이고 술이라도 좀 더 팔아드리고 와야지. 아유 저 굴 요 낙지 물에다가 또 술이 사라지는 마술 써맥. 이 모든 엄청난 서비스 진짜 감사드리면서 아우 자 사사 아우 아 새콤달콤 매콤하니 맛있다. 또 굴 물에는 또 처음 먹어봐요. 내가 보니까 코스가 제가 시킨 이 굴 모듬 세트가 만 원을 더 추가되면 여기 아까 굴 삭화 있죠? 이거 말고 이 굴 물에가 나오나 봐요. 와 근데 이거 처음 먹어봤는데 기가 막히네. 아니 좀 서비스 먹다가 좀 메인을 못 먹고 있어요. 아 일단 자 오늘의 메인은 굴찜입니다. 굴찜에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. 굴이 굉장히 근데 여러분들 메리트가 있고 매력적인 게 서해 쪽 굴은 씨알이 좀 잘고 좀 짭짜름해요. 그래서 이제 젓갈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만들어 먹기 굉장히 맛있고 그리고 찌게 되면은 짭짜름한 맛이 좀 더 강합니다. 그리고 향이 좀 더 많고 그리고 남해 쪽 여수 통영 이쪽 굴은 씨알이 좀 더 굵고 예. 육빛이 나고 예. 짭짜름함이 좀 덜해요. 좀 큼직하고 또 근데 남해 쪽 굴이 그 굴이 굉장히 또 매력이 다른데 그래서 이제 뭐 여수 쪽 굴이나 통영 쪽 굴은 찜, 구이 이런 거 하기에 굉장히 또 적합하고 아 물론 그것도 뭐 어리구이 젓이나 굴 젓을 만들어도 굉장히 훌륭합니다. 서해 굴도 뭐 쪄드시거나 뭐 이렇게 구워드시거나 해도 짭짤하면서 굉장히 맛이 좋고 유럽권이나 이런 데서 굴이 굉장히 또 고가죠. 비싸지 않게 겨울철 굴을 즐길 수 있는 아, 대한민국 세란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. 사사
어우. 나로 가리비. 와, 진짜 굴찜만 한번 먹으러 왔다가 서비스를 얻어맞고, 와, 지금 방송 촬영 한 40분 만에 서비스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, 예. 제가 뭐라고 여기 사장님께서 또 엄청 귀한 서비스를 또 많이 주셔가지고, 예. 너무 맛있게 좀 잘 먹고 가네요. 아, 굴찜, 그리고 5만원짜리 시켰던 이 딱 요 세트로 해가지고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, 아, 진짜 훌륭합니다. 아. 제가 봐서는 진짜 너무 잘 드시는 분들한테는 세 분 정도, 굴이란 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너무 잘 드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 분 정도한테는 충분한 안주고, 혹시나 목포 오시면은 꼭 한번 들려보시는 걸 제가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고, 그리고 하당 또는 평화광장 이쪽에서 숙소를 잡으신 분들한테는 탕이라든지 조개 그 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배달이 되니까 숙소에서 시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울러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사시는 곳 근처에도 이 굴찜을 하는 곳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예. 굴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고가가 아니다 보니까 적당한 가격에서 댁에서 좀 잘 즐기실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댁에서 배달해 드시든 아니면 뭐 집 근처에 굴찜을 해주는 데가 있으면은 가서 방역을 이제 좀 잘 지킨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방문해 보시면은 이렇게 또 소소한 행복을 또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예. 자,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오늘 영상은 이 막잔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사장님들 해피 뉴 이어,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사사. 아유.